오늘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허리인데요. 이 잘못 관리해서 이제 큰 수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허리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허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과 그리고 최신 치료의 경향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허리 질환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그동안 나 허리 아팠는데 혹시 나도 이 질환일까? 아니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상담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들이 늘상 얘기를 하세요. 허리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왔는데 허리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왜 중요한지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허리는 이제 목에서부터 해서 이제 허리까지 7개, 경추 7개, 흉추 12개, 그리고 요추 5개, 그리고 전추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이제 들어 있어서 이 연골판이 쿠션 관절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뼈와 뼈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제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엑스레이 사진인데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뼈에서 몸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있고 그 뒤에 신경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사진, MRI 사진 보시면 MRI에서 신경이 보이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이제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허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허리를 사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허리의 질환,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가요? 첫 번째로 허리가 위아래로 이제 하중이 걸려서 이 체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연골판이 이 체중을 견디게 되면서 네.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사진 보시면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업무적으로도 많이 앉아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양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리에 퇴행성 변화를 이제 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에 병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대인들은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뭐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네. 많이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허리의 이제 질환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 거죠. 네. 사실 뭐 현대인들이 앉아서 업무를 해야 하고 또 생활을 해야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의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허리 질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옆에서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파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좀 건대는 말은 너 혹시 디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정확한 질병의 이제 명칭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 줄여서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들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왼쪽 사진은 정상 이제 허리 구조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연골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원판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네. 이 디스크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게 보편적으로 만 5세경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과 노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성장은 끝이 나고 그 뒤로 계속 쭉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노화가 진행이 된 연골판 같은 경우 이제 안에서 연골판이 좀 깨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분이 변화가 되고 네. 변화된 성분 때문에 이제 연골판이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지고 나면 그 깨진 조각이 뒤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뒤로 밀고 나오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밀고 나온 디스크가 네.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생기게 되면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그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겠죠. 허리에서는 다리로 내려가면서 이제 저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하고 허리에서 시작이 되긴 하지만 발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 이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많이 좀 흔하게 듣는 질환이 있어요. 어떤 질환이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허리 디스크만큼 이제 많은 질환이 되겠는데요. 허리 디스크와는 좀 다르게 협착증은 우리가 이제 손 이제 철봉을 많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에 굳은 살이 이제 박히잖아요. 그렇죠. 굳은 살이 단순히 굳은 살이 박히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튀어나오죠. 두꺼워지는 거죠, 굳은 살이. 네네. 그 굳은 살이 허리의 인대에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아까처럼 정상 사진이고 이제 우측 사진이 보시면 이제 신경이 양측으로 눌려 있는 게 보이는데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앉아 있을 때 제일 편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그런대로 편한데 서거나 걸어가게 됐을 때 네. 점점점 다리가 더 저리고 이제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정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집 앞에 슈퍼마켓을 가야 되는데 네. 슈퍼마켓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세 번을 쉬어 간다고. 그럼 갈 때 세 번 쉬시고 또 돌아올 때 세 번 쉬시고 그렇죠. 너무 힘든 여정이 되겠네요.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10m, 20m 가서 앉아서 한번 쉬시고 그리고 다리 증상이 좀 풀리고 나면 또 10m, 20m 가다가 다리 증상이 또 생기니까 또 앉아 쉬시고 그렇게 해서 슈퍼마켓에 도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외출도 이제 잘 못하게 되시고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깥에 이제 나가지 못하시면 좀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도 드실 것 같고 이렇게 뭐 슈퍼마켓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집 안에서 거동도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집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집 안에서는 바닥에 그냥 앉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집 안에서는 그나마 편하시지만 바로 이제 집 앞에 외출도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그런 걸 굉장히 남한테 보여주길 싫어하세요. 본인 그런 모습을.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나이 이제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런 본인이 뭐 지팡이도 짚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 남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싫으신 거죠.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척추의 병 자체는 이제 나이 들면서 사실 뭐 더 많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협착증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또 어르신들께서는 병원에 가시는 것조차도 좀 멀어가지고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나는 디스크일까? 협착증일까? 뭐 이 부분 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허리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다 보면 내가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검사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신경과 이제 연골판을 촬영을 해야 할 때 네. 이제 MRI 검사를 보통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서 왼쪽의 사진은 이제 정상 허리의 MRI입니다. 그래서 연골판도 정상이고 인대도 정상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경인데 신경도 눌리지 않는 소견을 보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에서 몸통이고 몸통과 몸통 사이에 이제 검게 들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연골판이거든요. 좌측 사진과 비교했을 때 좌측 사진은 연골판이 중앙에 하얗게 보이는데 네. 노화가 되고 나면 연골판이 MRI상에서 저렇게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성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뒤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는 디스크가 뒤로 밀고 나와서 하얗게 내려가고 있는 신경줄기를 누르는 소견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뒤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사진이죠. 네. 그래서 MRI와 협착증의 사진이 저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증상을 보시면 네, 증상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증상을 보시면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이제 앉았을 때는 증상이 없는데 서거나 걸어갔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 네. 디스크는 보통 자세와 관계없이 이제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따른 부분을 보면 협착증은 앉았을 때 좀 허리를 굽혔을 때 좀 증상이 완화된다. 네. 그 디스크는 그렇진 않고 뭐 숙이나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건 두 가지 병이 굉장히 전형적인 경우 일대 얘기인 것이고 네. 사실 나이가 드시면서 병이 생길 때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개가 복합적으로 함께. 그렇죠.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이제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할 수가 이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두 개의 병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찾아온다고는 했지만 보통 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좀 협착증이 있구나라고 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그 보행기라고 하죠. 네네 앞에 이렇게 잡고 걸어 네. 다니시는 거. 유모차를 이제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네. 옛날에는 그 유모차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는 그게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행기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보행기를 잡고 허리를 조금 굽힌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건강조치 365 신경외과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허리 질환이 이렇게 찾아오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불편함과 우울함과 정말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허리 질환 생겼을 때 어떤 치료들이 행해지는지 치료 방법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오시기 전에는 이제 예방 단계죠.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아프면 그러면 병원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 치료들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이제 물리 치료, 뭐 도수 치료 등 이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이 없게 되면 다음번으로 하게 되는 치료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신경주사, 소위 신경주사라고 하는 신경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치료에도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다음 치료인 수술 전 단계의 마지막 치료인 이제 시술 치료,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보게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게 이제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시고 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은 아니고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5% 미만 정도거든요. 허리 아프신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접해보면 병원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병원 가면 수술해야 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뭐 5% 미만 정도가 이제 수술을 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나는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해도 좋은지 이런 부분들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것들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질환을 이게 치료하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수술 꼭 해야 되는지,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고 할까요?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 미만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5% 미만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에서는 더 낮은 확률이 되겠죠. 환자분들 중에서 5%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런 뭐 주사치료, 보존치료, 그리고 시술치료 등을 했는데도 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 그리고 이제 검사상에서 수술해야 될 정도의 병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두려우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 반가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수술 대신에 어떤 방법들로 허리 질환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보존적인 치료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경주사 치료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에 시술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많은 시술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시술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경막의 신경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신경성형술이라고도 하고 꼬리뼈 쪽에 척추의 네. 끝에 이제 꼬리뼈가 있는데 꼬리뼈에 보면 이제 조그만 구멍이 나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구멍을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도관을 허리 안으로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관을 병이 있는 자리까지 올리고 그리고 그 이제 관을 통해서 병이 있는 자리에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약물이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꾸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를 좀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염증이 가라앉아서 증상이 호전된 상태일 때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좀 근력을 강화하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경막의 신경감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주시는 주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뭐 풍선이 들어가 있는 시술이 있네요. 이건 어떤 시술인가요? 이건 풍선감압술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신경감압술과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통해서 협착증이 있는 자리까지 네. 도관을 올리는데 이 네. 도관 끝에 조그맣게 풍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관을 올린 다음에 협착증이 심한 자리에서 네. 풍선을 살짝 팽창을 시켜서 그쪽을 살짝 조금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착증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신경감압술 그리고 이제 풍선 확장술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이 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약물치료, 주사치료, 시술 등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질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슈퍼마켓 가는데 뭐 세 번을 쉬어 가야 한다는 등 이 정도면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검사상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좀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급한 경우는 이제 마비인데 마비는 이제 운동 마비가 있고 감각 마비가 있는데 운동 마비는 말 그대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발목에 힘이 없다, 아니면 무릎에 힘이 없다 하는 그런 근력 저하. 그리고 이제 감각 저하는 이제 대소변 장애하고도 이어지는데 다리 쪽으로 해서 감각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졌을 때 이제 남의 살 같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가장 근데 불편하다고 하시는 증상은 이제 통증과 함께 이제 걷지 못하는 거, 근력 마비가 있을 때 네.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하다고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고 네. 거기에 같이 이제 MRI 상에서 병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스크와 또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허리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문자와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청자님의 문자를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여주세요. 네, 039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허리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 지장이 크지는 않은가요? 라고 하셨네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네. 이제 뭐 회복도 오래 걸릴 것이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앞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네. 5% 미만의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수술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보통 한마디 수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디스크이든지 한마디 협착증이든지 이런 식으로 네.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과거에는 크게 절개를 하고 이제 근육을 이렇게 당겨놓고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수술 후에 이제 허리 통증도 심했었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술도 거의 대부분 내시경 수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내시경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다시피 구멍만 조그맣게 뚫는 거죠. 한 0.7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그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안에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협착증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되면 그냥 좀 허리가 뻐근하다 하는 정도의 통증이고 네. 그리고 다음날 원래 이제 수술 받게 됐던 원인, 다리 통증이나 저림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전이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정도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네. 뭐 5일에서 7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휴가 기간을 가지고 좀 회복 기간을 가지고 시술을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수술 자체를? 네, 뭐 물론 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을 다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약간의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일주일 정도면 출근하셔서 좀 조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가벼운 일상생활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수술이라는 것도 의료가 이렇게 좀 발전이 되면서 지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후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니까 시청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수술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는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고 이 회복하는 기간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하신 수술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네, 구멍만 작게 뚫어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등에 허리에 이제 흉터가 남아 있는데 찾으면 아주 작게 이제 흉터가 있으니까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수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도 본인이 시술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흉터가 적게 남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시경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근육 손상 그리고 정상 조직 중에서 이제 뼈의 손상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쪽으로 점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경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이제 원포트 내시경과 투포트 내시경이 있는데 기존 척추 수술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기존 척추 수술은 이제 한 마디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4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 근육하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시경과 비교했을 때는 손상이 꽤 있는 편이고 출혈량도 좀 있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뭐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죠. 근데 원포트, 투포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맣게 구멍만 뚫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그래서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수술창 자체가 작다 보니까 출혈도 거의 없고 보통 뭐 정말 빠른 경우는 1박 2일 만에도 퇴원을 하시고요. 2박 3, 보편적으로는 한 2박 3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담이 돼서 수술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기존의 수술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포트, 2포트라고 나눠져 있었는데요. 먼저 1포트 척추 내시경 수술, 내시경술 어떤 수술인가요? 1포트 내시경 수술은 어떤 옆구리로도 옆구리 내시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옆구리에 0.7cm 정도의 절개를 넣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개가 아주 작고 피부 흉터가 이제 거의 남지 않아서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흉터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근력을 이제 잘 보존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포트 척추 내시경술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포트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근데 조금 이제 적응증이라고 하죠. 적응증에 제한이 조금 있는데 튀어나온 디스크가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이 좀 심하지 않고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앞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마비와 대소변 장애 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 이제 원포트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원포트 척추 내시경술을 짚어보고 있고요. 오늘 협착증과 디스크 어떻게 해서 수술과 또 비수술 방법으로 시술을 해나갈 수 있는지 신경외과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내 증상은 디스크일까 협착증일까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포트 척추 내시경술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도 사례일 것 같아요. 증상이 호전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MRI가 나올 건데요. 네. 환자분은 52세 여성분이셨고 66세 남성분이셨고 증상은 이제 2개월 전부터 등산 중에 갑자기 허리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고 뭐 약물 치료 등을 시행을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이제 가라앉지를 않아서 이제 원포트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통증이 다음, 뭐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의 적응증 중에서 환자분이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경주사 치료를 해보고 이제 수술을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아예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그 주사 맞고 이제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보자고 했는데 네. 이제 이틀 만에 오셨죠. 너무 아프죠. 주사 맞고 나서도 한숨도 못 자겠다고 아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네. 그렇게 극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네.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네. 그 내시경 좀 전에 보여주신 이 사진은 이제 왼쪽에 빨간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거 내시경 수술할 때 이제 소견인 거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환자분 뭐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살 것 같다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참 편안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네. 또 다른 분 사례도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성분의 사례네요. 이 사례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 환자분은 52세 여성분이시고 6개월 전에 이제 추석에 이제 무리를 하고 이제 허리 통증이 시작됐는데 네. 처음엔 허리 통증만 있으시다가 점차로 이제 좌측 다리로 저림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인 신경주사 치료, 시술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고 나서 조금 괜찮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발목에 힘이 빠진다는 증상. 걸어가는데 발목이 자꾸 걸린다. 힘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발이 끌린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국 보존적인 치료를 끝까지 했는데도 호전을 보이다 다시 악화되셔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신 분. 네, 분이죠. 아. 이제 원포트 내시경을 시행을 하셨는데 내시경 소견 보시면 예, 저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였고 이제 우측 사진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집게로 터진 디스크를 꺼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명절에 갑자기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내시경 수술을 받은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수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포트 척추 내시경술인데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기존에 이제 원포트 내시경 수술이 가지고 있던 이제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기 위한 네.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원포트 내시경과 투포트가 어느 쪽이 더 이제 우월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투포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기구 사용의 제한이 좀 덜하고 네. 해서 이제 적응증이 좀 더 넓은 편이죠. 그래서 투포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0.7cm의 구멍을 두 개 뚫고 그리고 이제 뼈까지 이제 갈아내는 후궁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뼈까지 이제 갈아내는 이제 그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앞서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 그리고 이제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병에도 이제 투포트 내시경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흉터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사진은 이제 협착증을 수술한 경우인데 협착증 양쪽으로 해서 신경이 다 넓혀진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구멍을 이렇게 뚫었네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 원포트가 아니라 투포트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포트 내시경은 협착증에서는 이제 기존에 제한점이 많이 있었는데 투포트 내시경, 원포트 내시경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기구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포트의 그 치료를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투포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역시 시술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분은 어떤 사례인가요? 이분은 이제 69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69세 여성이시고 이제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좌측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저림 및 이제 통증이 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의 위압감이라고 했는데 무릎을 펴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MRI 보시면 위쪽 MRI에 이제 까맣게 흘러내린 네. 밑으로 쭉 길게 흘러내린 이제 허리 디스크를 보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밑으로 위아래 앞서 이제 위아래로 이동이 심한 경우에는 원포트 내시경에 제한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밑으로 많이 흘러내려 있는 경우였었기 때문에 이제 투포트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로 바로 설명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네요. 60대 남성분. 네,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택시 기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이제 좌측 다리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아픈 소견을 보였었는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고 하셔서 병원에 오셨고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인 신경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네. 그 약간 아주 조금 증상이 호전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아프다 해서 투포트 내시경으로 이제 감압술을 시행을 한 경우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시경 소견 사진이 있네요. 굉장히 부어오른 느낌인가요? 네. 요건 이제 내시경 할 때 이제 좌측은 완전히 감압이 되기 전에 이제 네. 신경이 눌려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측 사진 보시면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네.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안 눌리게 이제 다 감압이 충분히 잘 된 수술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MRI 사진일까요? 네. MRI 보시면 좌측은 이제 저 신경공이 좁아져서 신경이 네. 꽉 눌려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변화 있는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네네. 이제 눌려 있던 신경이 감압되어서 이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된 수술 후 MRI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포트와 투포트 내시경술 이렇게 사례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치료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우리 몸의 중심, 허리 질환과 핵심 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네, 치료법 정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허리 질환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바른 자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시경 수술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브릿지 운동이라는 근력을 강화하고 코어를 좀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을 짚어드렸는데 이렇게 근력을 평소에 강화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허리 질환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르게 좀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시청자분의 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세요. 네, 4467번님입니다. 60대 남성분이신데요. 목 통증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4개월 전부터 어깨, 팔 통증이 심해져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다. 근데 목 디스크가 생기면 어깨 통증이 심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게 목 디스크 때문일까요?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환자분은 이미 목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이렇게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목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깨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보는 보존적인 치료들을 시행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함에도 증상이 약간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목 디스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전혀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어깨 쪽도 같이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어깨 통증이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허리를 이렇게 어깨를 따로 보셔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네, 37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이거 허리 디스크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허리는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프신 상황인가 봐요. 네, 이제 허리에 병이 있으면 이제 허리 통증이 동반되시는 분이 더 많지만 네. 허리가 전혀 통증이 없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허리 통증보다는 네. 허리 통증보다는 이제 다리 자체에 저림과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다리 쪽으로 저림 통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병원에 이제 방문하셔서 허리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혈관 진료가 같이 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혈관 진료요? 네. 그래서 뭐 하지 정맥류라든지 이런 병에 의해서도 다리 저림 통증은 생길 수 있어서 어쨌든 다리 쪽으로도 검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프더라도 허리 통증에 의한 그 통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허리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다리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평소에 좀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알찬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외과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실 건가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운동 부분,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하고 계신데 정말 하루에 딱 10분. 10분. 네, 네. 10분이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운동 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외래 오실 때마다 브릿지 운동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시다가 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운동 가볍게 매일매일 10분이라도 브릿지 운동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